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인사드리고 있는 이데일리온의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꽤나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바로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 명절 연휴가 있었는데요. 연휴 기간이 꽤나 길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휴 이후에 시장을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 명절 이전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기대감을 좀 저버리고 3거래일의 시간이 있었는데 오늘까지 해서 시장이 폭락과 또 반등을 거듭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불안하게 만들었던 3거래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오늘이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오늘 강의도 여러 가지 내용을 시장에 관해서도 그리고 지금 승리 공식에 가장 적합한 내용인 테마에 관해서도 강의를 드릴 테지만 그 전에 지금 시장 많이 불안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선물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드릴 선물은 이 바닥 포착 검색기 설정 영상입니다. 사실 바닥 포착 검색기는 제가 한 두세 달 정도 전부터 이제 여러분들께 많이 강조를 드린 꼭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검색기거든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승리하기 쉬운 구간,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찾고 그 종목을 공략하셔라 라고 항상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려워하셨던 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분류하는 작업을 굉장히 어려워하셨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께 바닥 포착 검색기를 통해서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을 좀 더 편하게 그리고 하나하나 알아보지 않아도 도출되는 종목들만 따로 메모해 두시면은 충분히 활용성 있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검색기입니다. 많은 분들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받아가시는 방법은 잠시 후에 공통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 포착 검색기가 지금 시점에 여러분들께 아마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많이 접하는 곳이 이제 경제방송이나 뭐 경제 너튜브 같은 곳을 통해서 이제 주식 정보를 많이 접하시는데 아시다시피 그런 곳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것들은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아닙니다. 이제 고점대에서 세상의 이슈를 가장 많이 받고 있고 이것저것 다 모든 게 호재인 것 같은 그런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여러분들 귀에 많이 들리곤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하락장이 좀 더 깊게 느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바닥 포착 검색기는 지금 시점 하락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하락한 종목들 중에서 바닥의 패턴을 보여주는 종목들을 도출시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꼭 필요한 검색기니까 많은 분들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선물입니다. 김근우가 진행하는 이 승리 공식 강의를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보고 있는 차트와 제가 보고 있는 차트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 분명히 하실 겁니다. 이제 그런 분들, 승리 공식 통해서 기본기도 공부하고 테마도 공부하고 기법도 공부하고 싶은데요. 전문가님이랑 동일하게 차트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 많이 주시곤 하는데요. 차트 세팅 영상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제가 직접 녹화를 해서 화면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영상 보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차트 또한 똑같이 설정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시장이 언제 반등할까 이런 지점이 아마 가장 궁금한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이제 뭐 다음 주에 반등할 겁니다. 다다음 주에 반등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쉬워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예측을 도출해 낼 때까지 분석해 나가는 것이 어려울 뿐입니다. 그래서 자, 보통 제가 매주 일요일 오후 8시 여러분들께 무료 방송 통해서 시장에 대한 분석, 종목, 테마에 대한 분석하는 시간을 여러분들께 드렸었는데 자, 이번 주는 이제 토, 일, 월, 3일을 쉬죠. 그래서 월요일 오후 8시에 진행을 합니다. 연휴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 8시부터 진행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이 모든 선물과 그리고 이 무료 방송은 어디서 접할 수 있느냐? 자, 지금 하단에 보면은 이제 나올 겁니다. 이제 제가 있는 톡방에,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이 선물을 제공해 드리고, 그리고 무료 방송 또한 톡방에 계시면은 제가 오후 8시 전에 여러분들께 참여 링크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링크 클릭하시고, 링크 클릭하면은 뭐 로그인을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으셔도 누구나가 PC 또는 모바일로 시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톡방에 접속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톡방 접속 방법은 이제 하단에 나올 겁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죠. 자, 그렇습니다.
자, 이쪽에 보면이 QR코드 있습니다.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시게 되면 참여 링크 하나 뜰 거고요. 자,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시면 샵 3772번에 김근우 입력해서 문자 발송해 주셔도 참여 링크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3112번 누르시면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시장 대응하기가 좀 어려우실 겁니다. 변동성도 워낙 크고 하락 낙폭도 굉장히 큰 상태의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장세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어떤 테마, 어떤 종목들이 주도해서 어떤 이슈로 움직이는지 장세의 브리핑을 여러분들께 톡방에서 드리기 때문에 이런 선물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모두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강의 끝까지 집중하셔야겠죠. 강의 마지막에 해서 여러분들께 드릴 공략주 선물로 준비해두었으니까 공략주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김근우의 승리 공식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자, 그러면 바로 승리 공식 강의를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 일단 보시면 아무래도 오늘도 이 승리 공식 강의 처음 보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 승리 공식 강의는 지금 주제 보시면은 테마를 알면 수익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리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 테마를 우선적으로 공부하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 기본기를 먼저 배우고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 공식 강의의 1강부터 해서 기본기 영역을 모두 다루어 두었으니까 다시 보기 통해서 챙겨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기본기를 통해야지만 제가 예시 많이 드는 거 있죠? 그거 말고 다른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 기본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건물을 건축한다고 봅시다. 건물을 지을 거예요. 근데 이 모래성 위에다가 건물을 지으면요.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고 한들 흔들흔들 할 겁니다. 또는 올리다가 무너질 수도 있겠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많이 나올 텐데요. 이 기본기는 뭐냐면요. 모래였던 바닥을 이제 가공하고 건물이 튼튼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시공을 하고 바닥을 먼저 만드는 작업이 되는 겁니다. 이 바닥을 제대로 작업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주식할 때는 돈이 중요하다. 아, 내가 시드머니가 부족해서 수익을 많이 못 내는 거구나. 맨날 손질 보는 거구나. 돈을 더 투입하면 되겠구나. 그건 건물 올리는 겁니다. 바닥이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으면요. 건물 튼튼하게 올릴 수 없다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1강부터 어떻게 해야, 기본기 강의부터 어떻게 해야 다시 볼 수 있나요, 전문가님? 궁금해 하실 텐데요. 방법도 간단합니다. 저 김근우가 있는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돼요. 전문가님, 저 이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승리 공식을 1강부터 다시 보고 싶어요. 기본기를 다지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1강부터 다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하단에 나와 있죠. 샵 3772번 또는 QR코드 스캔 통해서 3772번에 김근우 입력해서 문자 발송해 주셔야 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링크를 받아보신 다음에 참여 코드 3112번 누르시면 톡방 접속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기본기 공부가 되었다는 전제 하에 이 테마의 공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전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드려볼게요. 자, 위에 날짜 나와 있죠? 9월 22일. 언제냐면 2주 전입니다. 2주 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승리 공식 강의를 드릴 때 이 코스피 차트를 보여드렸었어요. 그때도 그리고 그 전에도 제가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간단하게 드리곤 하는데 제가 이런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2487, 약 2500포인트 되는 지점. 2주 전에도 사실 시장은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지대를 지켜준다라면 반등 가능성이 있고 반등을 한다라면 2600대까지 가능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시장은 어떻게 되었냐면 지지대를 이탈합니다. 자, 이때가 언제일까요? 여기입니다.
지켜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바로 다음부터 쭉 하락을 했고 여러분들께 제가 중요한 지점을 한 가지 설명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추세 강의, 우리 기본기 강의에서 추세 강의일 때 강의 드릴 때 여러분들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점, 바로 이 회색선 241선입니다. 저는 시장을 판단할 때 이 241선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장치는 이 241선에 이탈했는가, 돌파했는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거를 한번 볼까요? 올해 1월이었습니다. 강하게 상승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241선을 돌파하지 못하니까 하락을 했고요. 자, 그 이후에는 돌파를 하고 나니까 강한 지지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지지를 받으니까 다시 상승했고요. 그럼 끝인가요? 아닙니다.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할 때에도 241선을 지지받으니까 다시 시장은 튀어 올랐습니다. 마찬가지죠. 계속 반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241선을 강하게 깨고 하락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많이 보시는 경제방송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다수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들릴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지금 시장 바닥입니다. 지금 무조건 사야 돼요. 지금 안 사면 언제 살 겁니까? 라는 이야기가 있을 테고요. 아닙니다. 하락의 출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식 투자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정보, 수많은 의견들을 귀 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있는 걸 보고 판단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지지대를 이탈하고 내려온 시장입니다. 그러면 상승장인가요? 하락장인가요? 중장기 하락장이라고 저는 바라보지는 않습니다만 단기 하락장입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시장을 또렷하게 보고 객관적으로 보고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연휴 이후에 지금 3거래일 동안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등을 기대하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락한 원인이 이제 흔히 말해서 제가 추후에 설명 다시 드릴 테지만 이제 매크로 이슈에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유가라든지 국채금리라든지 뭐 고용지표라든지 하는 매크로 이슈에 있었는데 이렇게 매크로 이슈로 시장이 하락을 할 때에는 보통은 시장의 거래량, 거래대금이 부족합니다. 돈이 그러니까 누군가 굉장히 많은 매도를 해서 내려갔다기보다는 다 관망하면서 매도세를 통해서 내려가는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거래량, 거래대금에 비해 보면은 상대적으로 얼마나 적은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사실 추석 연휴 이후에 상승, 반등, 어느 정도의 반등이 발생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사실 예측대로는 가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움직임 정도를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자에는요, 좀 더 반등이 나왔죠. 이게 제가 장중에 캡처를 한 거라서 좀 더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닥 찍고 바닥이라고 표현하기 아직 어렵죠. 하락 후에 약간의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세요. 자, 지금부터 다시 올라가는구나. 가자! 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 아직은요 위험한 구간이에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의 지지가 발생하는지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지지대가 완전히 단단한지를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제 현금을 언제 투입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점 꼭 참고하세요. 자,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 전 9월 22일의 차트입니다. 제가 241선 똑같습니다. 자, 이 구간 지지를 받으면 반등이 가능하고요. 지지를 못 받으면 이탈하면 하락이 됩니다. 자, 이 구간은 변곡점 구간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코스닥도 똑같이 이탈했습니다. 자, 자꾸 이탈한 거예요. 하락한 겁니다. 이제 하락장이 된 거예요. 단기 하락장이 이미 된 건데 이게 무조건 내일 뭐 다음 주 무조건 다다음 주에 반등을 줄 거라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주식시장 그렇지 않아요. 예측은 당연히 어느 정도 해야 합니다만 대응의 영역이 훨씬 더 넓습니다. 지금 이런 의견들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하락장이 맞아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전문가님, 단기 하락장인 거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방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했죠? 보수적으로 본다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1,000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봅시다. 그러면요,
한 700만 원은 주식에 넣고 300만 원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다라고 볼게요. 그러면요, 이제는 비율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1000만 원을 7대 3으로 나눈 게 아니고 5대 5로 나누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현금을 더 많이 들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장에 주식은 위험 자산입니다. 위험 자산에 더 많은 우리의 현금을 투입하게 된다라는 것은 리스크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겠죠. 상승장에서는 리스크를 좀 더 짊어져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락장에서는 좀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게 되겠죠. 당연한 것입니다. 자, 물론 시장을 분석하기 나름에 따라서 비율은 좀 더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는 방식에서 어느 정도의 수정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라는 지점을 설명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크로 내용은 간단하게만 바라볼게요. 일단 유가입니다. 제가 이 점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보게 되면 이제 10월 2일이고요. 이때가 이제 9월 11일입니다. 한 달 정도의 간격을 두고 있는 건데, 자, 막 90달러를 넘어서 막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이 사실 이때가 이상한 가격이지 지금 정상화되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시장에 대해서 단기 하락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원히 하락장이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매크로에 대한 내용들, 예를 들어 유가에 대한 내용이 유가가 너무 많이 상승을 해서 시장이 무너진 것이라면 유가가 정상화되면 시장이 되돌아갈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겠죠. 정상화되는 과정에 10월 들어서 진입을 하고 있고 10년물 금리입니다. 금리도 지금 이야기가 많은데 사실 한 풀 꺾였어요. 한 풀 꺾였습니다. 4.8대에서 지금 4.7대 유지를 하고 있는데 금리도 정상화되는 과정이다라고 일단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 하락폭 자체가 굉장히 큰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 지금 무조건 시장이 정상화됐다라고 보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유가도 그리고 이제 10년물 금리도 정상화되는 초입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이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말고도 지금 고용 지표라든지 이제 오늘이면은 이제 고용 보고서도 올라오죠. 다음 주에 CPI 발표도 있고 다양한 지금 매크로 이슈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TV 방송 통해서 다 진행을 하면은 테마 강의를 하나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시장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음 주 월요일 10월 9일 오후 8시부터 무료 방송 진행하잖아요. 그때 시장 분석할 때 여러분들께 좀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좀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드렸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 드려도 직접 대응하기 좀 어려운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 시작 전에 어떤 점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장중에는 무슨 종목, 어떤 테마가 움직이는지 장중 브리핑을 드립니다. 어디서 드리냐? 바로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샵 3772번에 김근우 입력해서 문자 발송해 주시거나 또 여기 보면은 QR코드 있죠? 휴대폰 카메라로 이 QR코드 스캔하시게 되면 참여 링크 하나 뜹니다. 클릭하시고 3112번 누르면 저 김근우가 있는 톡방에 접속하실 수 있고 장중 브리핑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무료 방송 또한 10월 9일 오후 8시에 진행을 하는데 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의 한해서 제가 무료 참여 링크를 올려드리니까 톡방에 들어오셔야만 이 무료 방송 함께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그리고 선물 제가 두 가지 설명드렸죠. 지금 시장 낙폭이 이렇게나 큽니다. 낙폭이 이렇게나 커요. 그렇죠? 어떤 종목이든 사실 피해갈 수 없는 하락장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 하락 중에서 다음 올라갈 종목들을 분석하시려면 이 제가 드린 선물 바닥포착 검색기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필요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바닥포착 검색기 설정 영상 제가 직접 제 목소리 담아서 녹화해서 제공해 드리니까 많은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차트가 조금 다르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랑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승리 공식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고 있는 이 차트로 설정 드리시라라고 제가 권장드리고요. 그럼 어떻게 설정하나요? 이 또한 영상으로 녹화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립니다. 승리 공식 차트 설정법도 톡방 접속하셔가지고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테마 강의. 사실 이번에는 3거래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테마가 굉장히 많아서는 안 돼요. 그렇죠?
같은데 하락장 속에서도 진주같이 테마가 발생했고 그 테마들을 모아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조금 후에 HTS를 켜고 여러분들께 강의 또한 드릴 예정이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선 자 엑스게이트, 우리로, 파워로직스, KCS 여러분들 많이 좀 기억나는 종목 아닌가요? 바로 양자암호 관련주입니다. 양자암호 관련주가 이 하락장 속에서도 다시 한번 불피우고 있다라는 종목들이고요. 이 종목들은 HTS 강의 때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돌아온 2차전지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실 지금 이 뉴스에는 도요타와 계약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북미 시장에서 뭐 5개의 완성차 업체와 같이 협업이 진행된다라는 이슈도 같이 발생하면서 2차전지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좀 익숙한 종목이죠. 작년부터 올해까지 주도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던 2차전지가 최근에 많이 시들시들했었는데 그 종목들이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CBDC 종목입니다. 디지털 화폐 관련 종목들이 있는데 최근에 올라왔죠. 로지시스, 한네트, KCT, KCS 뭐 중복되는 종목도 있습니다. 테마가 중복되는 종목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CBDC 종목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5G 종목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5G 종목도 이번 3거래일 동안에 강하게 상승을 해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5G 종목도 같이 한번 HTS 켜고 여러분들과 찾아보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제가 HTS 켜고 강의 드릴 텐데 제가 장 마지막에 공략주도 선물로 드린다고 했죠? 자, 여러분들 메모하실 내용이 있다라면 노트 가져오시고 펜 가져오셔가지고 아, 지금 이런 종목들이 중요하구나 하고 메모해 가시면서 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금부터 HTS 켜고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HTS 방금 따끈따끈하게 켰습니다. 자, 근데요. 사실 지금 시장에 대한 얘기를 제가 간단하게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가볍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실 겁니다. 시장을 참여하고 계시다 보면은 사실 지금까지는요. 뭐랄까, 시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지켜주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지난 7월에도 하락장이 발생했고, 8월에도 발생했습니다. 7월에는 어땠죠? 시장은 폭락하고 있습니다만 수급 자체가 2차 전지에 쏠리게 되면서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를 필두로 해서 이런 대형주들이 시장을 좀 지켜주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8월은 생각해보면요. 중소형주들이 지켜주면서 대형주들이 하락하더라도 전체적인 종목수는 많이 하락하지 않는 그림이 펼쳐졌거든요. 지금 9월의 하락장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종목이 다 하락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낙폭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7월, 8월에는 하락장이다라는 표현을 잘 안 썼어요. 왜냐하면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수급 쏠림이라든지 대형주라든지 중소형 순환매라든지 이렇게 뭐랄까 시장의 특징들이 발생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매우 간단합니다. 매크로 이슈에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는 시장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사실 지금 톡방에 있는 분들께 많이 잔소리를 좀 드리기로 좀 유명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어떤 잔소리 많이 드리냐면 여러분 기다리세요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드려요. 여러분 지금 뭔가 할 때 아닙니다. 주식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잘 주식시장을 들여다보면요. 주식은 사는 게 쉬울까요? 기다리는 게 쉬울까요? 많은 분들이 사는 게 쉬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아니 뭐 기다리는 게 쉬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단순히 버튼 한번 클릭하면 휴대폰 또는 뭐 PC로 버튼 한번 클릭하면 사지거든요. 근데 기다리는 건 오히려 훨씬 어렵습니다. 사고 싶은 마음. 왜냐하면 여기저기 좋은 소식들이 많거든요. 지금이 너무 싸다. 지금이 저평가다. 지금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러면 쉬운 판단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잔소리 드리는 거예요. 관망세 가져가셔라. 아직 기다리셔라. 아직 시장이 너무 약하다. 기다리셔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아까 제가 판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강의 드릴 때 이런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매크로로 인해서 떨어진 시장은요. 그러니까 매크로로 인해서 가볍게 떨어진 시장은 가볍게 올라올 가능성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좀 안정적인 측면, 유가, 금리가 안정성이 좀 확보되고 있는 시장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 또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통해서 시장이 흔들릴 경우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좀 더 따뜻한 이야기, 시장이 아무 안 좋다라는 이야기 말고 아니에요. 금리 여기서 동결할 거예요 하는 이야기 또한 들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기다리셔라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런 관점으로 지금 테마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잔소리 안 드리면 테마 강의 드리다 보면은 아, 저 종목 좋나 보다. 지금 당장 왕창 들어가야지. 안 됩니다. 항상 비중도 조절하셔라. 그리고 시장 상황도 잘 들여다보셔라. 잔소리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우선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제가 매주 이렇게 승리 공식에서 여러분들께 강의 드리고 나서 선물로 공략주를 드리곤 하는데 그러면 김근호 전문가가 관심 있게 봤던 공략주가 이 하락장에서 살아남았을까? 분명히 궁금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딱 지지난주였죠. 9월 22일 날 여러분들께 공략주로 드렸던 종목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냐 하면 바로 유신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우선은 유신이라는 종목이 뭐 다양한 테마에 타고 있죠. 근데 테마 말고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런 지점이 오늘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제가 유신이라는 종목 설명 드릴 때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 드렸어요. 제가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공략주로 많이 드리잖아요. 이게 제가 손절가를 드려야 되지만 모아가는 관점으로 가져가세요 하는 종목들도 많았어요. 근데 유신은 손절가 이탈하면 과감하게 손절하세요라는 이야기도 드렸던 종목입니다. 차트 보면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은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먼저 드렸냐 하면은 유신은 자, 월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고가권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비쌉니다. 현재 가격도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이미 많이 한 종목은요. 변동성은 굉장히 크지만 당연한 거지만 하락을 출발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하락합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잘 지키라고 이야기 드린 거예요. 이런 지점은 제가 강의 드렸던 것처럼 주봉, 월봉을 통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월봉상 지금까지 이력을 보니까 역사적 고점대와 굉장히 근접해 있는 가격대고요. 주봉을 보니까 최근 파동의 고점대에 다시 한번 도달하려는 가격대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관점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일봉상 모습을 볼게요. 자, 강하게 거래가 들어오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언제냐면 자, 이때입니다. 9월 22일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언제 사야 될까요? 월요일 시가 기준으로 제가 공략을 드린 거니까 자, 이때부터 해서 한번 수익률을 볼까요? 자, 많이 올라간 종목은 아닙니다. 한 11%대 계산을 해보면 11.87%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목표가까지는 달성이 안 됐어요. 제가 최근 고가였던 51,600원을 목표가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종목이 고가권이고 저는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이 무너졌잖아요. 그럼 우리 대응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수익이 목표가까지 도달 안 해도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셨어야 됩니다. 혹시나 대응 안 하신 분 있잖아요. 다음 주 장세가 펼쳐지게 되면은 아직은 불안한 장세가 맞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기다리지 마시고 분할 매도로 대응을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1차 목표가 안 왔어도 시장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유신이란 종목은 하지만 아직은 제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전부 다 매도하셔라 라는 의견은 안 드리겠습니다. 일부 분할 매도, 일부 홀딩은 가져가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테마를 오늘 양자암호 관련주를 먼저 가져왔죠. 양자암호 관련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이에요. 자, 양자암호는 제가 참 많이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 테마 강의를 드리고부터 굉장히 많이 좀 가져온 종목인데 그만큼 현재 트렌드에 가장 적합한 종목들이라는 점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주봉상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근 파동이 발생했던 지점에 비해서 이미 많이 올라왔고 시장이 하락함에 따라서 눌림이 발생했습니다만 자, 일봉상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자에 상한가까지 들어갔어요. 자, 근데 상한가 들어간 다음은 우리가 공략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차트의 위치를 봐야 됩니다. 지금 위치가 어때요? 매물대 만나기가 너무 좋죠? 직전 고점대에서 여기서 사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구간입니다. 만약에 갭 상승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봅시다. 이렇게 위에서 시작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요? 위에서 내 본전 언제와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공략을 한다라면 이 위에서 들어가면 절대 안 되겠죠. 어디서 해야 됩니까? 이 테마 자체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림이 발생하고 나서 보면은 괜찮겠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전에도 제가 좀 좋게 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지금도 눌렸기 때문에 오히려 저렴하게 공략하려거든 지금 말고 좀 내려온 다음에 갭을 준 다음에 내려갔을 때 공략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갭을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종목은 갭을 안 준다라면 조금씩 공략해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자리가 상단부에서 윗꼬리 들고 쭉 굉장히 많이 하락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면은 저점대까지 하면 40%가 넘는 하락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저렴해진 좋은 종목이다라는 관점은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로라는 종목입니다. 자, 자, 우리로라는 종목 같이 볼게요. 자, 이 종목은요. 엑스게이트라는 약간 차이가 있죠. 근데 오늘자로 보게 되면 쭉 하락하던 이 추세 자체를 좀 깨고 올라온 자리가 됩니다. 꽤 올라온 자리가 돼요. 하지만 다만 제가 좀 엑스게이트가 좀 더 좋아 보이는 점은 어떤 거냐면 오늘 12% 갭 상승을 출발했어요. 근데 이 갭을 메꾸지 않고 올라갔다는 지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팁을 좀 드리자면 이렇게 차트상 갭이 떠서 상승을 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갭을 매끄러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보다는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관점이 좀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볼게요. 자, 양자암호가 있고요. 자, 양자암호 하나만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냐면 KCS라는 종목이에요. 제가 아까 판서에서 말씀드렸죠. 테마가 겹치는 종목도 분명히 있다라고 겹치는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모멘텀을 잘 봐야 돼요. 모멘텀을 잘 봐야 되는 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텐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달리기를 하는데 A를 쫓아서 달리기를 해요. 그러면 A가 빨리 가면 저도 빨리 가고 A가 천천히 가면 저도 천천히 가겠죠. 근데 가다 보니까 B랑도 달리기를 비슷하게 합니다. 그러면요. 언젠가는 A 또는 B와 모멘텀을 같이 하는 순간이 발생합니다. B는 쉬고 A는 달리거나 A가 쉬고 B가 달리거나 할 때 B 따라서 또는 A 따라서 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KCS 같은 경우는 양자암호 관련주로도 꼽힙니다만 자 이제 CBDC 관련 종목으로도 지금 같은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추후에 강한 테마를 따라가느냐 약한 테마를 따라가느냐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주봉상 위치는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많이 하락을 해주었고 상승을 최근에 했다라는 점이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눌려주다가도 다시 한번 방향을 전환해준 모습이고요. 일봉상에서도 전환을 해주었는데 보면은 저항대가 겹치죠. 결국 보면은 이런 저항대 영역을 돌파해야만 상방으로 전환이 완전하게 가능하겠다. 이 점이 좀 중요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테마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바로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첫 번째 종목 TCCST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상승, 이제 오늘 그리고 어제 강하게 상승을 했던 이전에 보면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했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자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위험하다라는 주의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매물대가 위에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많이 경험해 보신 게 있을 거예요. 고점대를 52주 신고가 또는 역사적 신고가 마찬가지입니다. 돌파하지 못하고 터치하고 내려오게 되면 어떤 경우 발생하죠? 쭉 하락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지금 2차 전지는 그동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자리인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에는 오히려 지금 공략하기보다는 지금 역사적 고점대 있죠. 여기를 돌파하는 걸 보고 저는 2차 전지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2차 전지를 분석해 보니까 이 TCCST 너무 매력적입니다.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 고점대를 돌파한 다음에 진입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인테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나인테크가 사실 이전에는 2차 전지 모멘텀보다는 맥신이라는 테마의 모멘텀을 많이 받았고, 그로 인해서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제가 단기 고점대에서 이 단기 고점대를 돌파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똑같은 예시가 바로 나옵니다. 돌파 못했죠? 일봉상 모습이에요. 쭉 상승하고 눌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데 돌파 못하고 저항받고 내려온다. 어떻게 되나요? 바로 쭉 하락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TCCST 조금 조심해야겠죠. 물론 주식엔 100%가 없기 때문에 돌파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돌파하고 올라오는 지점에 공략하는 게 낫겠다예요. TCCST는. 자, 나인테크는 어떨까요? 지금 사실 많이 하락을 해줬어요. 이미 주봉상 모습을 보게 돼도 최근 파동에 비해서 많이 하락을 했고 바닥에서 거래가 붙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좀 괜찮게 판단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쭉 눌렸을 때 구간에 이 저항대가 있습니다. 이 저항대가 지금 저항 발생 두 번에 걸쳐서 저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돌파하는지 여부를 체크해보고 공략해보는 게 좀 더 좋겠죠. 나인테크였습니다. 자, 다음은 이어서 CBDC 관련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BDC 관련주는 가장 먼저 로지시스 종목을 살펴볼게요. 자, 약 이틀 전에 상한가에 들어갔던 종목이고 상한가에서 갭상승 주고 위로 쭉 뻗었다가 하락. 근데 다시 한번 쭉 뻗었다가 결국 지켜주지 못하고 하락한 종목입니다. 그럼 이 종목이 주봉상 어떤 위치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기존에 2021년에 12,000원대까지 갔던 종목이 지금은 4,000원대입니다. 반토막을 넘어서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굉장히 저렴한 영역대고 사실 우리가 살펴봐야 될 점, 거래량이 바닥에서 강하게 붙었다. 이 점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일봉상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 장기 이동평균선대를 제가 중요하게 바닥에서 뚫고 올라갈 때는 중요하게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장기 이동평균선은 결국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저항을 막고 있는 구간이고 단기 이동평균선과 이격이 좀 벌어져 있죠. 저는 이 종목을 좀 더 눌리면 한번 타점을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CBDC는 테스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아주 짧게 끝나는 테마는 아니다라고 바라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로지시스는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네트입니다. 자, 이 종목은 우선은 제가 이 승리 공식을 진행하는 신대가 말고 이제 타 프로그램에서 공략처로 나가던 종목이기도 한데 자, 우선은 이 종목도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점이 굉장히 비슷해요. 많이 하락을 했고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발생했고 그리고 잘 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저는 이 매매는 보통 두 가지로 하거든요. 트레이딩을 할 때는 돌파 아니면 눌림입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무조건 눌림을 하세요. 그게 항상 유리합니다. 웬만하면 유리해요. 뚫고 올라가는 걸 잡으려고 들지 마시고 항상 눌릴 때를 지켜보셔라. 한네트 어때요? 어떻습니까, 지금? 눌리고 있죠? 위로 뻗는 게 아니고 눌리고 있죠? 지금부터 천천히 모아갈 만한 종목이다. 이 정도 관점은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KCS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KCS는 제가 양자모 이야기하면서 이미 짚어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자, 그래서 종목을 한두 개만 더 보고
이후 내용 진행해 볼게요. 자, 다음은 5G 종목입니다. 알서포트라는 종목 살펴볼게요. 알서포트. 자, 주봉상 모습 한번 볼까요? 자, 이 종목이 또 역시나 2020년도에 2만 원대까지 갔던 종목 지금 4천 원입니다.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요. 하락한 다음 대량 거래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 정도 지점이랑 살펴보면 비슷하죠? 비슷하죠? 거래량이 비슷한 지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봉상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알서포트는요. 사실 여러분들 5G도 제가 이 테마 강의 드리면서 여러 번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었는데 알서포트는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같은 테마에 편입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상승을 출발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점은 바닥에서 올라가는 지점의 출발 지점에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는 좀 더 적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상승 이후 약간의 눌림이 발생합니다만 이 눌림을 발생할 때는 이평선과 이격이 좀 중요해요. 단기 이평이 지금 올라오고 있죠. 하지만 장기 이동평균선과 이격이 아직 멀고 그리고 주가와의 이격도 굉장히 멀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볼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 싶은 정도의 알서포트의 상태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5G에서 라이콤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5G를 기존부터 모멘텀을 받다 보니까 상승이 9월 이전부터 출발하죠. 8월부터 올라갑니다. 이 종목은 이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종목은 바닥까지 눌리는 걸 기다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공략을 하겠다라면 바닥이 아니고 이 상승 모멘텀, 저점대를 깨지 않는 구간, 지금 딱 저점을 계속 올리고 있죠. 이런 구간을 체크해 보신 다음에 터치할 때 잡아보면 되겠다. 이 정도의 측면이 오히려 라이콤에게는 어울릴 수 있습니다. 같은 테마이긴 합니다만 알서포트와 라이콤의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테마는 요 정도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못 드린 테마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 월요일 10월 9일 오후 8시부터 진행되는 무료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강의 드릴 테니까 무료방송 참여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단에 지금 나오고 있네요. 지금 10월 9일 월요일 한글날입니다. 토, 일, 월 연휴 잘 쉬시고 연휴 저녁 드시고 나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8시부터 1시간 정도 진행을 하니까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이렇게 테마에 대한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기본기 공부가 잘 안 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가 코멘트를 계속 드리잖아요, 종목마다. 코멘트 드린 내용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진입하셔야 됩니다. 위험하다,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린 구간들은 웬만하면 주린이 분들은 그런 구간은 살펴보지 마세요. 다른 종목 많습니다. 시장의 종목 2,4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꼭 시장에 보면은 항상 핫한 종목은 리스크가 높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공략하기보다는 아, 이런 측면으로 바라보는구나 하고 공부하는 측면으로 보시는 게 대부분의 경우 좋다라는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자 바닥 포착 검색기에 대한 설명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많이 필요하실 겁니다. 주린이 분들이건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건 종목들이 많이 하락했는데 지금 이제 다음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까, 어떤 종목을 분석해봐야 될까, 어떤 종목을 지켜봐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바닥 포착 검색기 설정 영상을 여러분들께 준비해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목소리를 담아서 녹화한 영상이니까 많은 분들이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검색기에 노출되는 종목은 바닥에서 많이 펼쳐지는, 바닥에서 올라가려는 종목들에게 많이 펼쳐지는 알고리즘을 담아서 만든 검색기니까 여러분들께서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굉장히 좋겠다. 특히 지금 시장에서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물,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차트와 여러분들이 HTS를 보았을 때 차트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김근우가 보고 있는 승리 공식 차트와 동일하게 만들 수 있는 차트 세팅 설정 영상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또한 제가 목소리를 직접 담아서 녹화한 영상을 제공해 드리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사실 영상 보시게 되면 처음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영상이기 때문에 어렵다 하면 돌려서 다시 보시면 되거든요.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선물들은 모두, 그리고 무료 방송도 모두, 자, 지금 하단에 보면은 이 톡방 참여 방법 나올 거예요. 톡방 참여 방법 나올 건데 김근우가 있는 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만 제공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시장 대응이 좀 어려우신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아, 이 종목 좋다고 해서 하는데 왜 안 가지? 또는 잘 산 것 같아요. 수익 실현 언제 해야 되지? 언제 그럼 내가 잘 파는 걸까? 언제 잘 사는 걸까? 궁금해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톡방에서 제가 직접 장전 시황 그리고 장중 브리핑을 직접 드리기 때문에 꼭 톡방 여러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선물도 받아가시고 무방도 들으시고 또 장중 브리핑도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보면 QR코드 있죠?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거나 또는 샵 3772번에 김근우 입력해서 문자 발송해 주시면 선물이건 장중 브리핑이건 모두 다 챙겨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약속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께 공략주를 설명하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락장 속에서 이 김근우 전문가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어떤 것일까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바로 솔트웨어라는 종목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종목은요. 사실 모멘텀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있냐. 자, 우선이 첫 번째로 스마트팜 관련 모멘텀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듣는 단어죠. 무려 한 1년 전만 해도 스마트팜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낸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 이 솔트웨어가 스마트팜 관련 이슈를 통해서 최근 상한가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바로 어제자입니다.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 파트너사이기 때문에 아마존에서 이제 로봇 산업을 성장시키게 될 경우에 성장한다는 이슈도 굉장히 많고요. 이 솔트웨어가 로봇주 수혜주로도 분류되지 않을까 하는 모멘텀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광받고 있는 기업이고 제가 또 유심히 보고 있는 지점이 차트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요. 자, 2021년에 3,500원대였던 종목이 지금 1,700원대입니다. 반 정도 되는 가격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저평가돼 있는 영역이고 자, 일봉상 모습을 보게 되면요. 최근에 이렇게 파동이 발생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구간을 매물대로 찝어보자면 이 정도 될 겁니다. 자, 그 구간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보여지고 있죠. 게다가 강하게 상승했던 게 개별 이슈긴 합니다만 스마트팜 이슈가 붙었고 상한가 이후에 바로 시세를 내는 것이 아니고 눌림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 돌파에 공략하라고 했나요? 눌림에 공략하라고 했나요? 눌림입니다. 눌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여러분들께 공략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격을 좀 잘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어떻죠? 어떻죠? 네,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뻗어야 될 자리긴 합니다만 뻗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손절가 꼭 지키셔야 된다라는 잔소리 먼저 드려볼게요. 자, 먼저 매수가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10월 10일. 시가 이하의 공략을 하시면 되겠고요. 1차 목표가는 최근 단기 고점을 만들어 주었던 1920원을 1차 목표가로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가는요, 자, 내리다 보면은 1450원 구간을 여러분들께, 잘 안 눌려요. 자, 이쯤 되겠죠. 1450원 구간을 여러분들께 손절가로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위태위태할 경우에는 손절을 과감하게 하셔야 되는 점도 꼭 지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은 제가 오늘도 강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강의를 드렸습니다만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을 우선적으로 두셔야 됩니다. 시장에서 살아남는다라는 것은 내 계좌를 지킨다라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손절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 매수도 할 수 있는 거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승리 공식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에 신대가들의 투자비법에서 인사드리고 있는 1대1리온의 김근우 전문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